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지플레이스코 CD님이 김성태 화이팅이라고 미랑이가 얘기 김미랑 씨 얘기하고 있고요. 자 김동호 화이팅도 많고요. 자 9점 한 세트 아니고 3세트입니다. 기경이님. 저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 해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인간에게 한 표 걸겠습니다. 그럼 동우한테 거기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 아무래도 뭐 과학이 너무 발전되면 로봇 세상이 너무 빨리 올까봐 네, 스쿼시에도 로봇 세상이 빨리 오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인간이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김동우 선수 드랍 성공인가요? 네, 드랍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자, 아이솔님, 김동우님 화이팅! 동우 원래 테크니 선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성태 선수는 던노팀 선수고요. 자 김성미 씨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성미 내가 알고 있는 성미 씨인가요? 안녕. 자 말구니 성태 쌤 화이팅. 안녕. 자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1세트는 두 선수의 기량 잠시 감상하시고요. 2세트부터 스코어 맞추기 하겠습니다. 마스터즈 티, 보라색 티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스코어 맞추기 아닙니다. 자, 굉장히 잘 들어갔네. 와, 지금 방향 전환 좋아요. 네. 네 김동훈 선수 방향 전환 길이 좋습니다. 좋았는데 네. 수비 잘 해내네요. 오히려 보면 김성태 선수가 어려운 공을 오히려 좀 더 잘 받아요. 지금도 네. 지금 다운이네요. 네. 쉬운 공은 저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는 좀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저건 못 받겠다 싶은 거를 받아낼 때가 네. 상당히 많아요. 지금 나덥이죠. 네, 나덥 맞아요. 지금은 자, 더블 힛입니다. 맞습니다. 볼에서 두 번 튀겼습니다. 네. 김성태 선수 아쉬워하는데 지금 우리 다 보고 네. 있으면서 나덥이 맞죠. 처음에 맞고 라켓이 정지됐다가 다시 나가면서 네. 또 맞았어요. 네. 드롭 좋네요. 로봇이라 그런지 정확합니다. 자. 지금 스코어 주시는 분들은 미리 참여하신다고 이따가 못 참여하실 수 있다고 참아 중이시라고 김성민 씨. 수현이 언니 이번에 참가 안 하신 거예요. 당분간은 좀 대회는 참가 안 하려고 해. 부상이 완쾌 될 때까지는. 자 최영진님 꿀잼 경기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뭐 두 선수 다 기량이 좋다 보니까 중앙 쪽으로 몰리는 공은 놓치지 않고 네, 결정샷으로 잘 구사하네요. 좋았어요. 역동작에 걸렸었는데. 자 이제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일요일 오는데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결승전 같은 16강 경기 보고 계십니다. 잘 받았어요. 어려운 공인데 잘 받았습니다. 역시 김동 선수 네 기술이 좋죠. 네. 앞쪽에서 변화되는 샷이나 템포를 바꾸는 샷이 네. 상당히 예리해요. 찬스 왔는데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잘 치고 잘 받았어요. 잘 치고 잘 받네요, 정말. 아, 김성태 선수 마지막 실수가 나옵니다. 네, 라켓에 정확하게 컨택이 안 됐어요. 약간 빗 맞으면서 팀보드를 때렸습니다. 첫 세트인데도 굉장히 박빙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 뭐 워낙 기량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9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쉽게 갈 수가 없는 포인트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샷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선수들은 힘들어도 보는 저희는 즐겁네요. 그렇죠. 눈호강 하는 거죠. 아, 김성태 선수 볼 굉장히 오래 홀딩하고 있어요. 잡고서. 김성태 선수가 홀딩하는 건 차 먹고 오는 게 아니라 밥까지 먹고 와도 될 것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은 좀 김성태 선수답지 않은 드롭이었어요. 지금 치면서 끝에 변화를 줬거든요. 몸쪽으로 끌고 와서 약간 라켓에 좀 컨택이 잘 안 됐는데 그대로 그냥 갖다 댔으면 본래 치던 샷처럼 굉장히 좋은 드롭이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아, 좋아요. 네, 지금은 굉장히 샷이 좋았습니다. 뒤쪽 백코너 구석에 맞으면서 네, 김성태 선수가 쉽게 쳐내기가 어려웠어요. 아, 김동호 선수 오늘 게임볼에 먼저 올라섭니다. 1세트. 자, 2세트 점수 맞추기 하겠습니다. 좀 랠리가 길어질 것 같은데 아, 공격 포인트가 빨랐어요. 조금 더 끌고 갔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공격 포인트 좀 빨랐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잘 잘랐어요. 찬스 볼이었는데 1세트에서는 네. 두 선수가 수비를 못해서 포인트를 준다기보다 둘 다 공격하면서 미스샷이 많아서 포인트를 서로 나눠 가졌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3전 2선 승제라는 걸 두 선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경기에서는 보다 좀 과감하게 공격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네. 자, 제가 이제 입력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포인트 적어주시면 되고요. 점수는 제가 4점까지만 두 선수 중에 4점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랑아 지금 아니라고. 자, 기갱이님 지금 아니에요. 제가 코리아스코시TV가 지금 시작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현재 120명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 다음 방송을 또 끌어갑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자, 우리 스쿼시 발전을 위해 함께 가요. 네, 세컨 게임 이제 시작하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김동호 선수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백핸드 쪽에서 치고 뒤로 복귀하는 게 조금 늦었어요. 네, 다행히 김성태 선수가 좀 실수를 해서 김동훈 선수가 좀 득 아닌 득을 본 경우가 되는데, 세컨 게임에서는 백핸드 쪽 빠져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김동훈 선수가 빨리 빠져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점수 맞추기 올려주세요. 4점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점수 맞추기 시작하시니까 막 들어오신다. 우와, 엄청 들어오시네요. 자, 점수 맞추기 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누르셨죠? 아, 두 번째 세트는 지금 양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두 번째 게임은 김성태 선수가 네. 먼저 앞서 나가고 있나요? 아, 나더비 똑같은 상황이죠. 아까 김성태 선수와 네네. 네, 라켓에서 볼이 두 번 맞았습니다. 툿. 네. 네, 심판이 야, 갈 곳을 잃었습니다, 지금. 자, 지금 4대 0 상황, 김성태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까지 하는 포인트인데.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만. 자, 제가 끊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들만. 자. 아이고. 아이고. 자, 지금 5대1 상황, 김성태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어려운 드롭이었는데 잘. 네. 아. 김성태 선수 멋진 백핸드 발리 드롭으로 네, 스코어를 가져갑니다. 네네. 자, 김성태 선수 2세트를 지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2세트에 굉장히 몰아붙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렛 상황으로 다시 갑니다. 네, 지금 바로 받았는데 네네. 김성태 선수가 받았는데 심판이 오판을 했어요. 네. 네, 또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네. 렛 상황으로 다시 진행해서 자, 포인트가 다시 바뀌네요. 자, 두 번째 세트고요. 지금 점수 맞추기 하고 있습니다. 6대2 상황입니다. 아, 김성태 선수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샷이 상당히 더 날카로워졌어요. 첫 번째 네. 경기 때보다.
게임볼 상황입니다. 와, 9대4로 지금 우리 김성태 선수가 두 번째 세트 가져갔습니다. 맞추신 분 있네요. 김진영님 9대4 김성태 성이 9대4로 김성태 승. 김진영님 축하드려요. 아, 조세호님도 맞추셨네요. 조세호님. 자, 맞추신 두 분은 코리아 스쿼시 TV 들어오셔서 주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3세트 가네요. 자, 네, 맞습니다. 스쿼시 라이프 카페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조세원, 내가 아는 조세원이야. 빠요? 자, 두 사람 경기 너무 박빙이라 한 번 더 가겠습니다. 3세트 경기 맞추기 4점까지만 받겠습니다. 점수 맞추기. 리플레이 되니? 지금 리플레이 상황, 지금 두 번째 세트 상황에 리플레이 잠시 하고, 네. 아, 리플레이 안 하나요? 안 하고. 그 업이었다고. 자, 시작됐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4점까지만 점수 받을게요. 아, 두 선수 경기 너무 재밌습니다. 역시 세 번째 경기 오니까 두 선수 다 예, 전력 질주에 아주 경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뭐 둘 다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게임이기 됩니다. 때문에. 네. 아, 지금 좋네요. 아무래도 좋은 길이를 김동훈 선수가 보여주니까 그 다음 샷에서 찬스를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와. 김동훈 선수 드롭 샷을 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네. 자, 마지막 점수 됩니다. 4점까지는 받을 거예요.
자, 일요일 오후 되면서 많이들 참여하시고 계시네요. 자, 지금 박빙의 경기 결승전 같은 경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반대편 공격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예, 좋은 샷으로 연결이 됐어요. 자, 3대2 상황이고요. 지금 두 선수 다 한 점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랠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거 들어가야지. 3대3.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여기서 마감했습니다. 크로스가 아주 정확하게 리그에 들어갔어요. 아, 박빙의 경기입니다. 아이고. 아, 김동원 선수 심판을 칭찬하는 아주 여유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 심판에 우리 그 김종택 선수가 지금 수고해주고 있는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아주. 아, 역시 김성태 선수 잘 봤네요. 지금 네. 계속 김동훈 선수가 그냥 치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과 길이를 바꿔가면서 공격을 하는데도 다 봤네요. 역시 봤다 보니까 네. 치는 선수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저렇게 받아내는데 뭐. 김성태 로봇스토리. 그러니까요. 저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자, 김종훈 선수 끝까지 힘내주길 바랍니다. 자, 조금 지쳐보여요. 네, 랠리가 지금 두 선수 다 되게 길었어요. 네. 네. 자,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찬스 왔죠? 와, 멋진 보스트 공격 성공하네요. 김성태 선수의 그 발리가 너무 길었어요. 네, 뒷배에서 많이 튀어나오니까 네, 쉽게 김동훈 선수가 공격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공격샷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힘들게 받았어요. 자. 한 점이 이렇게 힘드네요. 아이고. 자.
공이 벽에 너무 붙었나요? 네, 이번에는 좀 김동훈 선수 쫓아가는 타임이 늦었어요. 심판이 네네. 제대로 판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이제 두 선수들이 그 잘 치면서도 아쉬운 건 결정 샷 타이밍에 볼이 조금씩 길어요. 아. 네, 그래서 뒷배에서 많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지금 상대 선수와 그 랠리가 길어지는데, 물론 길이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근데 찬스 볼에서는 네, 지금도 길이가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찬스 볼에서는 좀 길이를 맞출 수 있으면 더 좋은 기량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두 선수가 랠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 공이 굉장히 달아올라서 네. 평소에 자기의 힘으로 쳤어도 공이 좀 더 많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벽에 맞추면서 저항의 힘으로 조금 볼의 탄성을 줄인다던가 네. 아니면 평상시 치는 높이보다 살짝 낮춘다던가 지금처럼 변화된 샷을 보인다던가 하면서 좀 찬스 볼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강한 샷을 계속 구사하다 보니까 예, 랠리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굉장히 영리한 샷이었어요. 김정훈 네네, 네. 굉장히 좋은 샷이었어요. 네. 네. 방향을 바꾸면서 네. 포스트로 김성태 선수 속이면서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포스트 공격 성공을 많이 하니까 많이 했는데, 자 다시 또 랠리. 우와! 와, 김정훈 선수 7대7까지 게임을 따라잡습니다. 아,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맞아,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두 선수 거의 결승전처럼 두 사람이 치고 있기 때문에 자 9대5, 9대6 한 사람들 다 땡됐습니다. 이 포인트 중요한데 김성태 선수 실수하네요. 서브 미스 났나요? 네. 자, 여기서 김동훈 선수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네네. 한 포인트 따면 이기는 건 김동훈 선수이기 때문에 천천히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를. 급한 거는 지금 김성태 선수죠. 네, 지공으로 천천히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만 맞춰줘야죠, 길이만. 아. 찬스 왔는데요. 이걸 오버덱에 이기나요? 인간이 이기나? 아, 잘 뛰네요, 김성태 선수. 아, 역동작을 지금 이겨냈습니다. 와. 이야. 찬스 왔는데요. 아, 뒤로 그냥 보내네요. 와. 이야. 인간이 승리합니다. 네, 결국 네, 아직까지는 샷으로. 야, 지금 3세트에 보스트샷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네. 포인트가 와, 멋지다.